아,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하러 왔는데 집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조금만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보시면 돼요. 냄새가 나네요. 좀 뿌리고 살아요. 아, 네. 아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신발이 썩었나?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 집이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제일 비싼 거예요. 집이 깔끔하네. 와,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요. 취미 생활이에요. 집 지우는 거. 집 지우는 거. 네. 집 구경을 한번 시켜주세요. 아, 집 구경이요? 네, 홀덤박 점장은. 여기는 뭐 그냥 주로 있는 곳, 침실. 여자친구랑? 아, 죄송해요. 여기 그냥 뭐 주방? 오, 또 외인이랑 찍은 사진도 있긴 있네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옷방인가 보네요. 여기 이제 옷방 겸 게스트룸 같은 건가요? 약간 침대 이제 전기가 좀 안 됐네요 여기. 반스도 있고. 반스 사이즈가 지금. 알았어, 알았어. 지금 시각이 몇 시죠? 지금 이제 5시 좀 안 됐네요. 네. 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됐나요? 보통 오늘 이제 보통 저희 가게가 7시 오픈하기 때문에 네. 7시에서 7시 반 정도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저희가 회의하기로 해가지고 회의를 네, 5시 반에 이제 가게 앞에서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회의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봐야겠네요. 5시니까 네. 존나 인위적이다. 자, 보통 이제 그러면은 가게가 보통 몇 시에 끝나죠? 빠르면 3시, 3시. 늦으면 뭐 5시 그 사이에 끝나는 것 같아요. 보통 가게가 제가 또 일어나자마자 이제 글을 올렸는데 2시쯤에 아무도 답장이 없네요. 네. 항상 그래요. 예. 네. 그럼 지금 주로 이제 일어나서 단톡방 확인하고 뭐 집에서 먹거나 밖에서 먹으러 가고.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요? 여자친구는 이제 점장돼가지고 많이 바빠져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죠, 쉬는 날. 네. 얼마나 만났죠? 거의 이제 3년 넘었고. 와, 이별하자는 얘기는 안 들었나요? 아니, 아니, 낮밤으로 일하니까 남자친구가 맞아요. 많이 또 데이트 못 해줘서. 사실 저랑 패턴이 너무 다르거든요, 여자친구가. 네. 근데 다른 만큼 서로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너 생각 아니고? 아예. 그 홀덤펍에 일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제 펍에서 되게 오래 놀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네, 돈이 많았나 봐요, 어린 나이부터. 아니, 그때는 이제 진짜 펍이라서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면 하루 돈을 놀 수 있었거든요. 오. 이제 여리 형을 만나게 됐고, 가게에서 우연찮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홀덤펍을 한다고 같이 일하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빅스텝으로 제가 간 거죠. 벌써 그게 오래됐네요? 그게 벌써 이제 4년 넘었네요. 4년 차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네. 50담담 박준모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준모가 나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대학 졸업하고 네. 부모님의 당부가 딱 그거였어요. 대학 졸업은 하자. 바쁜 와중에 열심히 해서 졸업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안 나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랑 좋아서 네.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죠. 네. 학업이랑 일을 병행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저희 컴퓨터로 그냥 비대면 수업을 주로 해가지고 거의 학교 안 나가고 졸업했죠. 본인이 이제 운영한 지 몇 주 됐죠? 지금 한 3주 됐나요? 3주? 네,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어때요 해보니까? 어렵죠 뭐. 가끔 이제 전 점장인 준모 형의 공백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점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돈 빙당질 같은 거 치지 말고. 아, 여기 동네 네. 어디예요? 근데 여기 사시는 곳이? 아, 가게 근처예요? 바로 가게 걸어서 5분? 손님들도 가끔 여기 와서 재워주고 한다 그러던데. 야, 제 동갑내기 친구들. 너무 늦게 끝나고 집에 가기 귀찮다 하는 친구들. 저 방에서 재워서 그냥 박아놓죠 하루 정도. 아, 네. 저 방에서 하루 박아놓고 네. 다음날 출근할 때 같이 나가고 같이 나가서 너 게임 해라. 괜찮네, 잘하네. 네. 자, 한번 나가보시죠. 네, 이제 나가보시죠.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거 빨래 좀 맡기고. 아, 빨래. 아, 예전에 제가 다니던 세탁소네요 저기. 아, 진짜요? 홀덤펍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비싼 차 타고 싶으지 않으세요? 더 벌어야죠 뭐. 빙당 치지 마라. 얼마 안 걸어왔는데 바로 신사 보이잖아요. 오, 그래요? 정말 강남 사는 젊은 네. 친구라서 네. 또 야망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야망이요? 네. 유지만 해도 다행이죠. 아, 네. 빙당 치지 말아라. 아, 다섯 번은 더 들을 거예요. 네. 오늘 식사는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 우리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사장님 이제 회의를 하자 그래서. 내가? 사장님 주최하에. 아, 네. 약간 브리핑 같은 거죠. 네. 뭐 문제 없었나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자, 이제 뭐 사람들이 오는 거 같네요 직원들이. 저 친구는 누군가요? 저 친구는 이제 얼마 안 된 직원인데. 아, 그럼 동갑이에요. 촉박 같은 건가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막내긴 한데 착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직원인가요? 네, 네. 직원이에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빅스테이크에서 딜러하고 있는 27살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어, 뭐 오늘 촬영한다고 뭐 이렇게 슬리퍼까지 신고 왔네. 머리가 왜 저러지? 색깔이? 머리 최근에 한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또? 이쁘게 아, 했습니다. 이거 뭐 명품 가방을 이렇게 앞에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아, 본인에게 나비 넥타이까지. 정상은 아니네요. 특이해요. 아, 특이하구나. 홍대, 홍대에서 온 친구라서. 어, 홍대 중이구나. 네, 홍대 스타일. 어. 지금 빅스택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죠? 빅스택에서 근무한 지는 거의 이제 한두 달? 한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말이 너무 편하죠. 진짜 얘기하나? 지금 몇 시죠?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네,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5분 남았네요. 네. 아, 그럼 가서 뭐 자리를 잡고 있던가 하죠? 네, 들어가시죠. 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자다가 어요. 아, 자다가? 네.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너무 일찍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불만이 많네. 네. 근데 너무 카메라를 들이미시는 것 같아요. 아야, 얼굴 안 찍고 있어요. 못 찍고 있어요? 손 찍고 있어요, 손. 확실한 거죠? 손 입혀가지고. 네. 화장품이 원래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리 갈아도 네 입에 들어가는 건 뭐야. 얘 이러면 고개 돌리고 먹으면 안 보이네? 어, 사이좋다 사이좋다. 와, 맛있겠다. 가요. 오, 수정이 왔네. 자, 마지막 멤버까지 왔습니다. 아예 오자마자 카메라 들이대네. 부담스러워요. 여기. 얘는 여기까지 왔어, 카메라가. 네? 아, 와. 어, 어, 깜짝 놀랐네. 어, 깜짝 놀랐네. 네, 멤버 저 빅스택 수뇌부들이 모였네요. 멤버들이. 한나 너 매니저니까 한 주간에 브리핑 해봐봐. 피곤하네요. 아, 피곤해?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니 피곤하지?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피곤하지? 자, 이제 밥을 다 먹은 거 같네. 어, 계산하는 건가요? 아, 예, 예. 어, 가게 카드 쓰면서 너가 내는 것처럼 한다? 결제해 주실래요? 저 카드로 그냥 여행 가릴래? 해외여행? 한 번 더 가자. 형이 형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낭 가자. 다낭 가자. 가게 카드로 다낭 가게 카드로 다낭 가자고? 멋지다. 마사지 받고 싶어. 마사지 가게 카드로? 가게 카드로? 어, 멋있는 직원들이다. 우리 카드로 인생 내 거 찍고 가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김에 인생 내 거 찍자. 그래 그래 한번 찍자. 인생 내 거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랑. 자, 지금 인생 내 거 찍으러 왔어, 직원들이랑. 와, 괜찮아요? 멋있다. 잘 어울려요? 와. 자, 하나씩 쓰세요. 야, 위도우 메이커 같아? 야, 오빠 이거 써줘. 야, 위도우 메이커. 아, 왜 그래? 야, 오빠 이거 써줘. 와, 너 진짜 못생겼다. 와, 안 들어. 야, 이게 안 잠기면 어떡해. 제르토 한번 쳐주세요. 제르토 한번 쳐주세요.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아, 이렇게 가족 사진처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가게 문 열러 먼저 가 있어, 얘들아. 어휴.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 어, 그거는 어. 커피 먹으러 가자. 아, 가게 카드로 커피. 케이크가 먹었네. 크다, 크다. 가게 카드 들고 되게 좋아한다, 너. 와. 와. 갔다 와요. 안녕. 어. 어, 직원들이 되게 엄청 생기가 넘치네요. 역시 일하기 전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네. 커피까지.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출근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일해야죠. 지금 몇 시죠? 지금이 이제 8시 좀 안 됐어요. 7시 57분. 7시 시작인데 지금 어때요? 단톡방 상황은 어때요? 예약자 4명 있네요. 아, 그래? 일 더럽게 못하네. 아, 어렵다. 가끔 이런 날 있거든요. 이렇게 손님이 없을 것 같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전화해야죠. 네. 못 닫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전화해야죠. 문 닫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나요? 아니죠. 문 닫으면 청소라도 해야죠.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차가 많네요. 그럼 가시죠. 네, 예. 진짜 핫하네요. 응. 신사의 밤거리인.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응. 저희 가게에 지금 3명 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렇게 말하는 널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난다. 진짜 사람 많다. 와, 왜 이쁜 걸려서. 우리 삼겹살집 할래요? 갑자기? 삼겹살집? 사람 이렇게 많은데 이 친구 태도 없으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라고 돌려야 되나?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찌라시 돌려. 자 이제 믹스텍이네요. 네.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아 예. 비록 사람 없지만 하지만 오늘도 오버 개런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점장 김석환님을 응원합니다. 굿럭. 네. 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가볼게요.